왕빈나, 골퍼 정승우, 11년 만에 이혼, 자양육권은? 배우 왕빈나와 골프 선수 정승우가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두 아들의 양육권은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오후 왕빈나의 소속사 플라이업 엔터테인먼트는 성격 차이로 인해 신중한 고민 끝에 조정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악의적인 댓글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3년간의 열애 끝에 2007년 결혼한 왕빈나와 정승우는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왕빈나는 2009년 첫 아들을 낳았고 2015년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았다. 현재 첫째 아들은 10살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왕빈나 측 관계자는 OSEN의 왕빈나와 정승우 두 사람이 이혼 조정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양육권은 확실히 결정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고 지금 진행 중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조정 협의가 마무리되면 확실히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빈나와 정승우의 파경 소식이 갑작스럽게 알려져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왕빈나 최근 출연 중인 드라마 스케줄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KBS2 일일 드라마 인형의 집에서 위너스 그룹 은회장의 손녀이자 재벌 3세 은경혜를 연기하고 있다.